선택할까? 재택근 홈스쿨링 하도록 그대 아이들을 몇몇 가족들을 만드는데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진 결정 만들죠. 무하도록 홈스쿨링 하도록 오래전에 무하기 오래전에 아이가 도달하기 오래전에 학교 갈 나이에 있을지 모르죠.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는 다양한 아둔함의 복수 다른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지. 뭐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느끼죠. 뭐라 느끼냐면 몇몇 방식에서 그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느끼죠. 더 알맞은 교육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집에서. 그죠? 그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부모들에게. 근데 어떤 부모들이냐면 네, 즐겼던 부모들이죠. 참여하는 것. 그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학습에. 그러니까 애들 갈때 집에서 하시는 게 되게 좋았던 부모들이지. 그리고 이유를 보지 못하는 거죠. 뭐할 이유? 포기할 이유. 이런 책임을, 이런 교육, 아이를 교육시키는 책임을 포기할 이유를 보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인 거죠. 그치? 뭐할 때? 그대 아이가 도달할 때. 5살의 나이에. 아드라이 복수한다고 했지? 다른 부모들은 보내는데 그대 아이를 보내죠. 학교 시스템으로 보내죠. 그러나 나중에 발견하는 거지. 뭘 발견하는 거야? 학교가 효과가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지. 그게 아이에게. 학교는, 네, 나 내부면, 부분부정이지.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죠. 맞는 애도 있고, 안 맞는 애도 있다는 얘기죠. 때때로, 아니, 가복적 또 나왔네? 부호 다음에 진짜 목적어. 저 make, think, believe, consider, find 다음에 감옥적어 나오고 보어 나오고 진짜 목적어 뒤로 빼죠. 이런 구조지, 그렇지? 다시 때때로 아이들은 그것을 힘들다는 거 알죠? 뭐 하는 게? 그렇게 피디라는 게 피디한다는 건 뭐지? 어디 들어가서 이게 피디라는 건데? 뭐라니? 적응하는 게? 적응하는 게 힘들다는 거 알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마도 결정할지 모르죠. 뭐라고 결정할지 몰라? 아이를 홈스쿨링 하기로 결정할지 모르는 거지. 됐어요?